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포괄촉진부의 장애인건강검진 지원사업 담당자인 이선영입니다. 장애인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돌코리아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종합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권 보장과 권리 강화 목적으로 복지관과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강동구 보건소가 협력하여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80명이 건강검진을 받고 질병의 조기 발견, 건강관리 컨설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난 사람은 바로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사회사업팀 김민아 팀장님입니다. 김민아 팀장님은 현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복지관과 함께 지역의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의 의미, 복지관을 향한 응원과 바람을 담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사회사업팀장으로 있는 김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또 어려움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장애인분들을 많이 접하죠. 근데 늘 보면서 아, 좀 늘 어떤 그 질병의 예방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땅치가 않고, 근데 막상 병원으로 오셨을 때는 또 이미 큰 어떤 병 상태에서 또 그다음에 또 장애까지 있고 이러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던 차에 지역에 있는 그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마침 또 이런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또 같이 제안이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어떤 확립이라든지 또 예방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취지에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저희 그 건강검진 센터 쪽하고도 서로 이제 이 사업을 같이 구상을 하면서 잘 시작이 됐던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되네요. 네. 서울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의 국내에 정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도적인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접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그런 선생님들의 노력, 노고를 더욱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함께하는 특히 지역포괄촉진부 여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또 이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늘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주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좀 잘하려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그 시도 자체가 또 저희가 좀 처음이고 그래서 우여곡절 여러 가지 자충우도 많긴 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함께 공감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저희 사회사팀도 일단 전체 그 사업을 부담하고 끌어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경영진에게도 이제 이해가 필요했고 또 실제로 그 수행하는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어떤 조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교육받고 또 그 내용을 또 장애인분들 밖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것들을 숙지하고 오는 어떤 그 소통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희 사회사팀이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이 사업이 이제 매년 해를 이제 거듭하면서는 그때그때 이제 한 해를 하고 그 다음을 구상을 하면서는 어떤 그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복지관 쪽하고 또 저희 내부 건강검진 쪽하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피드백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했던 부분, 그것이 아마 사업을 한 4년 지금까지 해온 어떤 그
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애인 검진 사업의 어떤 그 중요성이나 의의나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또 이 사업들이 좀 더 저희 병원과 현재 이 강동구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이게 좋은 모델로 돼서 이것들이 좀 다른 지역에도 함께 이제 이렇게 좀 전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대학병원과 또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그러니까 지역과 함께하는 어떤 의료기관의 어떤 표상들이 상당히 어떤 그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